안녕하세요. 소영선의 포토박스입니다. 오늘은 사적 제12호로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동에 위치한 공산성에 왔습니다. 공산성은 산성으로 백제의 두 번째 도읍지입니다. 비단 같은 금강줄기를 발 아래에 두고 공산의 산세를 그대로 살려 성벽을 쌓아 전체적으로 들쭉날쭉한 외형이 특징인 공산성은 지금 현재 서쪽문 금서루를 비롯하여 성 곳곳에 크고 작은 정자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의 규모는 작지만 난공불락인 공산성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성 매표소를 지나 언덕길을 오르니 공주와 관련된 인물들의 행적을 기리는 공적비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합니다. 가을이라 햇살은 강하지만 기분이 상쾌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첫 관문인 금서루 앞에 섰습니다. 금서루 천정에는 두 눈을 부릅뜬 호랑이가 그려져 있으며 성문에서 바라보는 성 안의 모습은 마치 잘 다듬어진 공원과 같습니다. 뒤돌아보니 입구에서 올라왔던 도로와 함께 공주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금서루를 지나 뒤돌아보니 금서루의 모습이 아름답고 당당합니다. 왼쪽 계단으로 올라 금서루를 바라봅니다. 성벽 위에서 바라보는 공산성에서 백제인의 기백이 드러나 보입니다. 성곽 전체 길이 2660m인 공산성은 능선과 계곡을 따라 쌓은 포격형이며 원래 백제시대에는 토성이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 대부분 석성으로 개축되었다 합니다. 자, 그러면 금서루를 출발점으로 해서 남쪽 방향에 위치한 진남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남도로 가는 성곽길은 나무가 울창한 숲길로 한낮에 강한 햇빛을 가려주며 성곽에 드리워진 나무 그림자의 움직임이 너무 아름다워 가는 길이 즐겁기만 합니다. 여기는 왕궁터 발굴 현장으로 아직 발굴이 진행 중입니다. 왕궁터 발굴 현장을 지나니 노란 바탕에 붉은 주작이 그려진 진남도 깃발이 눈에 들어옵니다.
공산성 성벽에 동서남북에 배치한 깃발은 성선리 육호번 벽화에 있는 사신도를 재현한 것입니다. 사신도는 고구려 고분 벽화에 많이 나타나는 청룡, 백호, 추작, 현무를 함께 그린 그림으로 동서남북의 방위를 나타내고 우주의 질서를 지키는 상징적인 동물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진남로를 지나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공산성 12각 건물지입니다. 지금은 빈터에 주춧돌 몇 개만이 남아있지만 수많은 이끼들과 함께 지나온 많은 시간들을 추측해 봅니다. 12각 건물지에서 나오니 북쪽 성벽으로 가는 길이 보입니다. 성벽 바깥으로는 금강이 내려다 보이고 저 멀리 공주대교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뒤로는 금강교가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내리막길로 성벽 오른쪽으로는 금강이 내려다 보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니 나무로 만든 가파른 계단이 나왔습니다. 경사가 매우 가파르니 조심조심해서 내려가야 하겠습니다. 굽이진 계단을 돌고 돌아 내려가니 만하루와 연지가 보입니다. 만화루에 서서 내려온 성벽을 올려다보니 공산 산세 그대로 쌓아올려 높고 가파른 천년 요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화루 뒤로는 돌을 다듬어 역사다리형으로 정교하게 쌓은 연지가 있습니다. 연지는 성 안에 물을 사용하기 위해 금강과 연결시켜 자연적으로 금강물이 성 안으로 고이게끔 만든 것으로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언덕으로 올라 만하루를 내려다보니 금강과 함께 한 폭의 그림입니다. 여기는 얼음창고인 석빙고 건물터입니다.
건물터 입구에는 아름드리 느티나무 그늘 아래 서석들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 조금 더 내려가니 백제, 신라, 고려, 조선시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반인들이 거주하던 공북루 앞 넓은 성안마을터에 다다랐습니다. 성안마을은 1997년 문화재 발굴 및 관광지 개발로 인해 철거되었습니다. 이후 발굴 및 정비작업이 진행되었고 2015년에는 백제역사유적지구라는 이름으로 인근의 다른 백제시대 유적들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성안마을을 가로질러 오르니 출발지점인 금서루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답사를 통해 산성의 북쪽에는 금강이 흐르고 해발 110m의 능선에 위치하는 천년의 요새임을 확인하였으며 동서로 약 800m, 남북으로 약 400m 정도의 장방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주 공산성은 백제 웅진 도읍기의 왕성으로서 백제 토목 건축 기술의 발전과 전파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공산성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만큼 소중한 우리의 역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 널리 알려지기를 기원하며 오늘 답사지신 공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